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하에서 별과 행성의 생성을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이정은입니다. 올같이 뜻깊은 날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별이 만들어지는 물질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별이 만들어지는 물질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그 행성이 바로 생명이 발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지구에서 그 생명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요소인 물과 유기물질이 존재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지를 않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주에서 우주에 있는 물질의 화학 성분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지구상에서는 물질을 직접 질량 분석기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물질의 성분을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물질에서는 그 우리가 직접 가서 태양계 밖을 벗어나서 우주의 물질을 직접 채취해서 지상으로 가져온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물질에는 이렇게 폴말데하이드와 같은 이런 발암 물질 또는 굉장히 위험한 독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물질들이 방출하는 그런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우주 물질 속에 들어있는 화학적 성분을 알아냅니다. 즉, 전자기파와 양자역학의 이해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이동을 할때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거나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자나 분자는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스펙트럼의 특별한 파장에서만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물질의 스펙트럼, 원자나 분자가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은 바로 지문, 그 분자와 원자의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나 지구가 우주의 물질로부터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나 우주 밖에 있는 물질의 구성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오상의 실험실에서 이런 스펙트럼을 측정을 하면 해서 원자와 분자의 스펙트럼을 미리 측정을 하면 고유한 진동수의 스펙트럼이 방출하는 걸다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주로부터 관측한 물질이 우주에 있는 물질이 방출한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우주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신분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주에 있는 물질의 화학 성분을 알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관측을 한 스펙트럼으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결과인데요. 이 스펙트럼은 VA8835이라고 하는 원시별로부터 관측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분자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죠. 다른 색깔들이 다른 분자들로부터 방출하는 그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8835이라고 하는 원시별 주변에 있는 원반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측했고, 그래서 스펙트럼을 갖다 매칭해서 저것들이 어떤 물질에 해당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기 분자가 그 원시성 주변에 있는 물질에서부터 방출된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그 발견이 굉장히 조명을 받았었는데,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별과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 주는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별은 매우 차갑고 영하가 한 270도, 260도 영하입니다. 영하 260도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성감 물질의 성감 분자 구름이 수축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축 과정에서 가군동량 보존 때문에 저런 원반의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서 물질이 양극 방향으로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만 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저런 물질들은 전부 사라지고 중심의 원시별과 주위의 원반 물질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 원반 물질에 물질들이 뭉쳐서 이런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원반 모양의 물질을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휴, 자꾸 뒤로 넘어가네요. 근데 이 원반의 중심에 보면은 원시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시별은 아직 중심의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을 일으킬 정도의 온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태아의 상태, 태아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우주망원경, 스피처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으로 페르세우스 자리의 별 탄생 영역에 있는 그 원시별들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세 가지의 파장에서 방출되는 빛을 합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광원들이 많이 보일 텐데요. 이 점광원들은 핵융합을 하는 별들이 아니고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그런 원시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별이죠. 그리고 태아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감 물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이 원시별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이고 그리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성감 물질들은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관찰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성감 물질로 둘러싸여 있는 태아별은 우리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외선 우주 망원경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원시별을 관측하게 됐습니다. 이 원시별 하나하나를 갖다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 나와 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심에 원시별이 있고 주위에 원반 모양의 검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원반은 먼지, 두꺼운 먼지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별로부터 나오는 빛을 막아서 자기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가지고는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 있는 물질의 성분이, 화학적 성분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있는 물질이 직접 방출하는 빛을 관측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정도의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 원반을 관측하게 됐는데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 원반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전파 간섭계라는 기술입니다. 이 원반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그리고 물질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내놓는 빛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분해능과 감도로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거대한 안테나를 수 킬로미터짜리의 직경을 갖는 그런 안테나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전파 간섭계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원시 행성계의 원반을 갖다가 직접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최대의 전파 간섭계는 알마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이 알마 전파 간섭계는 칠레 아타카마 산맥에 위치해 있고 66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거대한 전파 간섭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발 5km에 위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통을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파 망원경은 알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건립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참여해서 기계 개발과 함께 또 운영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문학자들이 이 망원경을 쓰는 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한 HR 타우라고 하는
원시 행성계 원반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원시선 별이 태어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너무나 물질이 두꺼워서 가시광 영역에서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원시 행성계 원반의 나이테와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행성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이렇게 물질이 뭉쳐서 행성이 만들어지면 이 행성들이 중심별 주위를 갖다가 궤도 운동을 하겠죠. 그럼 자기 궤도에 있는 물질들 청소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테와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 HL타워의 모습이 바로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포착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행성을 만드는 물질들은 먼지 알갱이와 그 다음에 기체, 얼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 물질의 온도는 영하 260도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자들의 기체들이 먼지 티끌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으로 눌려쌓이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하지만 원시 행성계 원반의 중심에는 원시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별이 내놓는 빛에 의해서 주위 물질들이 되어지면 이 얼음 분자들이 전부 승화를 해서 기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메마른 모래 알갱이와 같은 것만 남게 되고 바깥쪽에는 여전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얼음으로 먼지 알갱이들이 둘러싸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 사이를 갖다가 나누는 경계를 스노우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노우 라인 안쪽에는 이렇게 크기가 작고 암석의 표면을 갖고 있는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스노우 라인 밖에서는 큰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 알갱이는 잘 뭉쳐지지 않지만 눈은 굴려서 크게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라인 바깥쪽에 있는 물질들의 표면은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큰 행성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메마른 모래 알갱이로부터 만들어진 지구는 어떤 물도 물이나 유기분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 발현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얼음을 포함하는 물질에서 만들어진 혜성들이 물과 유기 분자들을 갖다가 얼음의 형태로 지구에 수송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혜성에도 많은 물과 다양한 무기 물질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로제타 미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미션은 10년 동안 날아가서 혜성 67P라고 하는 혜성에 다다라서 거기에 있는 물질을 직접 분석해서 다양한 유기 물질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유기 물질들의 성격에 따라서 재미나게 이렇게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이라든가 에테인, 프로페인과 같이 이렇게 탄소의 체인으로 길게 이루어진 유기 분자들을 기린에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독성이 있는 분자들은 저렇게 맨 끝에 독사처럼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 에탄올 이런 알코올들은 멍키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혜성의 동물원을 구성했는데요. 로제타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그 우주에 있는 얼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외선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별들을 관측을 합니다. 원시수별이든 배경별이든 그러면 그 별빛이 관통해오는 곳에 있는 얼음 분자들이 밑에 있는 것처럼 흡수선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흡수선들의 물 분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자, 일산화탄소 분자와 같이 각각의 분자들이 만들어내는 흡수선을 보고 아 이런 얼음 성분들이 존재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구경을 갖고 있는 적외선 우주 망원경으로는 미량의 유기 분자의 얼음들은
관측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렇게 별 주위에, 원시별 주위에 히팅이 돼서 가스 상태로 돌아온 그런 유기분자들이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관측을 통해서 어떤 유기분자들이 있는지를 관측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시 행성계 원반은 굉장히 차갑고 작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운 원시 행성계 원반의 온도 구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심에 있는 원시별이 주위에 있는 물질들을 히팅시키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물질에서 얼음들이 승화해서 기체 상태에 있는 데 비해서 바깥쪽에 있는 데서는 여전히 얼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원시별 주위에서는 이렇게 히팅되는 영역, 즉 스노우 라인이 조그맣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알마로도조차 이것을 분해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했던 것은 폭식하고 있는 원시별이었습니다. 별들은 질량을 계속해서 불려나가서 핵융합을 이루어야만이 별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유입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죠. 근데 이 별들은 간헐적인 폭식을 하면서 질량을 불려갑니다. 옆에 보이는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연당 원시별이 물질을 흡입하는 양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없고 어두운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저 피크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간헐적인 폭식을 하는 시점인데요. 이 폭식을 하면서 밝아지고 에너지가 많아지면 주위를 히팅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다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폭발하는 원시별 주위에는 원반을 히팅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저기 스노우 라인이 크게 확장이 되고 많은 양의 유기분자들이 기체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마로서 관측을 하면 이 유기분자들이 방출하는 그런 스펙트럼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지금 이렇게 폭식을 하면서 밝아지는 그런 원시별들을 탐사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VAA3라고 8835이라고 하는 원시별이고요. 이 원시별은 밝아져서 지금 태양의 400배만보다 더 밝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원시 행성계 원반으로부터 이 스펙트럼을 관측해 낼 수가 있었고 최초로 그 원시 행성계 원반의 다양한 유기 물질들을 갖다가 디텍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 상태에 있는 유기 분자들은 저렇게 방출선으로 관측을 했지만 사실 얼음 상태에 있는 유기 분자들을 관측하는 것이 얼음 성분, 혜성을 이루고 있는 얼음 성분을 바로 직접 관측 알아내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구경으로는 관측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연구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크리스마스 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를 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구경이 6.5m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관측했던 스피처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구경이 85cm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이 8배나 커졌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분해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직광이 60배 이상 더 많은 직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도도 높아져서 이렇게 원시 행성계 원반 주위에 있는 그런 얼음 분자들을 갖다가 직접 관측을 흡수선으로 관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관측한 기체 상태의 유기 분자와 그 다음에 얼음 상태의 유기 분자를 비교함으로써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미국의 나사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적외선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있고요. 이 스피어X는 2025년에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X는 우리 은하 전체에서 얼음 분자를 갖다 지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스피어X의 관측 결과를 합치면 매우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서 기초과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기초과학은 why를 궁금해하고 how를 궁리하고
워러의 기쁨을 그런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술도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과학, 특히 천문학이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는가가 그 나라의 기초과학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리트머스 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계 기초과학의 해 선포에 힘입어 기초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기초과학이 아주 풍요롭고 아름답게 꽃피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